안녕하세요. 혹시 유튜브랑 넷플릭스 중에 뭐 즐겨 보시는 거 있으세요? 둘 다 봐요. 아, 혹시 하나 자주 보는 거 있을까요? 넷플릭스요. 혹시 거기서 추천해 주실 만한 것 있을까요? 딱히 뭐 보는 건 없는데 그냥 신작 뜨면 무조건 보거나. 아, 최근에 혹시 기억나는 거? 그 20세기 소녀인가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넷플릭스랑 유튜브 중에 즐겨 보시는 거 있을까요? 네, 유튜브 많이 봐요. 아, 혹시 좋아하시는 채널 있을까요? 채널은 게임 채널밖에 많이 안 봐가지고 파카 방송이랑 괴물지 방송 많이 보고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유튜브 중에 즐겨 보신 거 있을까요? 저 유튜브. 아,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채널? 저 요즘에 다나카? 옆에 친구분. 저도 유튜브요. 채널 뭐 즐겨보는 거 있으세요? 그냥 브이로그 많이 봐가지고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인터뷰 잠깐. 넷플릭스랑 유튜브 중에 뭐 주로 보세요? 저는 유튜브요. 저도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. 채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? 정선호 유튜버라고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있습니다. 어떤 거요? 약간 이제 브이로그도 하고 먹방도 찍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이 뭐 몰래카메라도 하고 그러면서 정을 쌓는 약간 그런 채널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넷플릭스 중에 뭐 더 주로 보세요? 유튜브를 더 많이 봐요.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채널 있을까요? 아, 저는 축구 좋아해가지고 이스타 TV 많이 봐요.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 있을까요? 저 손흥민 선수 좋아해요. 되게 좋아해서. 감사합니다. Do you prefer Netflix or YouTube these days? These days, definitely YouTube. Well, is there any channel you wanna, suggest? Suggest a channel? Favorite channel? That's a difficult question. There's a guy called Johnny Harris. Mm-hmm. He's a journalist, uh-huh. and he does videos on many different topics. Oh. He was in Korea too, so I definitely recommend Johnny Harris. Johnny Harris. Yeah. Okay. Thank you so much. 유튜브랑 넷플릭스 중에 뭐 주로 더 보시나요? 저는 유튜브를. 저도 유튜브 더 보고. 저도 유튜브 더 많이 봐요. 좋아하는 채널 있을까요? 저는 요리 관련 채널 다 즐겨보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있을까요? 승우 아빠 많이 챙겨보는 것 같아요. 전 자동차 좋아해가지고 목화 김한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는 런업님이라고 옷 관련이나 라이프 스타일 하고 있는 사람 보고 있어요. 잘 뭔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시간 내주셔서. 안녕하세요. 혹시 유튜브랑 넷플릭스 중에 뭐 더 좋아하세요? 저는 유튜브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좋아하시는 채널이 있을까요? 피터 사이즈? 혹시 어떤 컨텐츠예요? 패션 유튜버. 패션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서. 아,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유튜브랑 넷플릭스 중에 뭐 더 즐겨보세요? 저 유튜브 더 즐겨봐요. 혹시 좋아하시는 채널 있을까요? 저 바퀴달님이. 아, 혹시 어떤 채널이에요? 연예인들 나와서 깻잎 논쟁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채널이에요. 알겠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넷플릭스랑 유튜브 중에 뭐 더 즐겨보세요? 저는 유튜브를 좀 더 즐겨보는 편인데 일단 접근성이 더 편하기도 하고 유튜브 스펙트럼이 더 넓기도 하다 보니까. 좋아하시는 유튜브 채널 있을까요? 채널은 저는 ASMR 채널을 즐겨서 보는 편인데 녹음은 숙면을 취하기가 수월하다 보니까. 채널 명 혹시 하나 있을까요? 저는 그 몽실언니라고 있는데 몽실한 일을 많이 보는데. 아, 알겠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넷플릭스랑 유튜브 중에 뭐 더 즐겨보세요? 저 넷플릭스 즐겨보는 것 같아요. 최근에 가장 재밌게 봤던 거 있을까요? 저 그 두더지라는 일본 영화 재밌게 봤거든요. 영화 간단하게 그 일본 대지진 이후로 일본 속에 사는 그 하층민들의 어떤 폭력과 그런 영화죠. 알겠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혹시 넷플릭스랑 유튜브 중에 뭐 더 즐겨보세요? 유튜브요. 좋아하시는 채널 있을까요? 피지크 왕국. 혹시 어떤 컨텐츠예요? 그 헬스. 네. 알겠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유튜브랑 넷플릭스 중에 뭐 더 즐겨보세요? 전 넷플릭스. 좋아하는 그런 넷플릭스 컨텐츠 있을까요? 지브리 스튜디오가 있는 거 자주 찾아봐가지고. 넷플릭스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광고가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마지막 인터뷰라서 저희가 엔딩곡을 뭘 넣을지 추천 하나 해주시면.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요. 저 한요한 버킷리스트. 사람들이 쳐다보는 차를 타고 다이아몬드 거리 몇 개 걸어봐도 버킷리스트를 지워도